BTS 비 김태현과 블랙핑크 제니의 궁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비와 제니는 공개 연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상으로 사진 유출이 되어 열애설이 불거졌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비와 제니는 열애를 공개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궁합을 보겠습니다. 궁합은 첫 번째가 합입니다. 두 번째가 충이고요. 세 번째는 살입니다. 남자는 재성이, 여자는 관성이 얼마나 잘 들어와 있는지, 또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살려주는지, 악영향은 미치지 않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비사주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을해년 무자월 을미일에 태어났습니다. 월지 자수 편인이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자수는 도화살이죠. 그러니 비는 연예인으로서의 충분한 다재다능함이 있음을 알수 있죠. 해수가 인수이고 자수는 편인인데 해자 이합을 하여 수왕한 사주가 되죠. 간혹 인터넷 신문에서 비가 인성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좀 잘못된 설정이에요.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보여질지라도 인성자가 아주 강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의 바르고 듬직한 그런 청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을미일에 태어났죠. 미토 안에 있는 정화, 식신을 이용하여 을목이 꽃을 피워 태산같이 높은 무토 위에 올라가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아름다운 꽃을 핀 그런 청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이 원진살이 있고 을미 백호대살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성 논란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것이 이 잠이 원진살 때문에 인성 논란이 있는데 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아주 예의 바른 그런 청년인데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제니 사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니는 을해년 기축월 임자일에 태어났습니다. 앞서 비가 해자 방합을 하여 수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니는 해자축 방합을 하여 지지가 완벽한 수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임자일주는 상당히 까다롭고 날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또한 아주 강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니 웬만한 남자가 와도 제니 눈에는 웬만한 남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굉장히 고집이 세고 대범하고 통도 큰 그런 사주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합을 봐야 되는데요. 궁합을 볼 때는 연과 연, 월과 월, 일과 일이 서로 합하는지 충하는지 어떤 살에 걸려 있는지를 보는 것이거든요. 연지는 을해입니다. 그러니 비와 제니는 같은 비견이기 때문에 서로가 대등하고 동등한 입장으로 만난다라고 볼수 있죠. 기축 무자입니다. 기토와 무토는 굉장히 서로 싫어합니다. 하지만 월지 바탕인 자수와 축토가 합을 하고 있죠. 그러니 두 사람이 상당히 많이 끌리고 있고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니는 임수일주인데 이 기토보다는 무토를 훨씬 좋아합니다. 임수는 기토를 싫어하거든요. 기토 또한 임수를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축합을 하고 기토, 무토가 서로 싫어하다 보니까 제니가 비한테 상당히 많이 끌린다라고 볼수 있어요. 임자, 을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니는 다비급입니다. 다 수왕하죠. 이렇게 자신의 힘이 강할 때는 슬기하는 식상이 왔을 때 아주 좋아합니다. 반긴다라고 하는데요. 임수에게 을목이 식신상관이죠. 그러니 임수는 을목을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을목도 임수가 좋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생애주기 때문에 임수가 아주 좋죠. 문제는 여기서 있습니다. 잠이 원진. 그러니까 배우자궁에 미토, 배우자궁에 자수가 원진 살에 걸려 있습니다. 비는 상당히 다정다감하기도 하나 잔소리가 많고 또 고집이 아주 셉니다. 제니는 사실 세상에서 자신이 제일 잘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싸움이 나면 아주 큰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와 제니는 그런 부분에서 서로 많이 양보를 해야 됩니다. 양보하고 이해하는 그런 이해의 폭을
상당히 넓혀야지만이 좀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다라고 봐지죠. 미토랑 자수가 있는 자리가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이 배우자궁이 원진살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제니는 비를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선이 가르치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언사, 은행,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를 대할 때 제니는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이 부분 잠이 원진살만 잘 조율이 되면 상당히 좋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화성자가 없어요. 굉장히 차가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데워주는 화성자가 있었다면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예쁜 제니죠. 너무나 멋진 청년 비가 서로 사랑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와 제니의 사랑을 앞으로 잘 지켜보며 이 두 사람의 행보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